3번이 기본 세팅이 되는데 이거 만져보세요. 정말 좋아요. 깜빡이 키면 오히려 뒤에 차들이 빨리 와가지고. 사실 3번은 좀 너무 짧은 것 같아. 안녕하세요, 까니까니입니다. 자, 오늘 안내해드릴 건 정말 쉬운 건데요, 또 요즘 대부분 차량 혹은 2010년도 이후서부터 나온 차량들 아반떼 MB 적용됐던 것 같은데, 아무튼 2015년도 이후서부터 나온 대부분 현대기아 차량들에는 적용이 되어 있는 기능 중에 하나입니다. 대부분이에요. 전부 다는 아니에요. 사실 수입차라든가 예전에 보니까 쉐보레 차는 이전에도 적용이 되어 있긴 하더라고요. 자, 그 기능이 뭐냐, 원터치 트리플 턴 시그널이라고 하는 기능입니다. 뭐 영어가 이렇게 많으면 되게 대단한 것 같지만 사실 별거 아니에요. 우리 깜빡이를 살짝만 건들면은 3번 깜빡여주는 기능입니다. 자, 왜 이런 적 있잖아요. 예전 차량들 보면은 내가 주위에 차들이 없어, 근데 차선 변경하는 걸 알려줘야 되겠어 했을 때 기존에는 깜빡이 이렇게 내렸다가 차선 변경한 이후에 다시 또 깜빡이를 꺼줬단 말이에요. 자, 되게 번거롭죠. 손이 두 번이나 가요. 켰다가 껐다가. 자, 이 기능을 해소해주는 게 원터치 트리플 턴 시그널 기능입니다. 한 번만 살짝 누르면은 알아서 세 번 깜빡여주고 꺼지는 기능이고요. 내가 만약에 신호대기할 때 계속 켜지게 하고 싶다 그러면은 딸깍 소리 날 정도로 눌러주시기만 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 트리플 턴 시그널은 말 그대로 트리플, 세 번이 기본 세팅이 되는데 이거 변경 가능합니다. 이 기능을 아예 끌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다섯 번 깜빡이 할 수도 있고 일곱 번 깜빡이 할 수도 있습니다. 사실 깜빡이를 켜고 차선 변경을 하면 사고 확률이 확 줄어든다는 거 알고 계시죠? 정말 중요한 기능입니다. 자, 그럼 오늘은 깜빡이를 어떻게 활용할지, 그리고 마음껏 깜빡거려도 자동으로 꺼지게 하는 방법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옆에 타세요. 뿅! 자, 우선 정말 중요한 이 기능 이거 알고 계시죠? 깜빡이를 이렇게 딸깍 왼쪽으로 반시계 방향으로 누르게 되면은 왼쪽 깜빡이 켜져요. 볼까요? 켜지죠? 저 연두색깔 불 깜빡깜빡 거리잖아요. 자, 깜빡이. 자, 이렇게 딸깍 누르게 되면 계속 켜지는 거예요. 물론 시계 방향으로 넘기게 되면은 이렇게 오른쪽 깜빡이가 켜지고요. 자, 이렇게 기존의 차량들은 이렇게 눌렀다가 다시 차선 변경한 다음에 이렇게 꺼줬는데, 요즘은 트리플 턴 시그널 기능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어떤 거냐, 사실 터치는 아니에요. 이게 말이 좋아서 터치지 터치는 아니고 살짝만 가볍게 눌러볼게요. 딸깍 소리나는 그 위치를 잘 파악해보셔야 돼요. 여기까지 눌렀을 때는 눌러지는데 이 이상 누르면 딸깍 눌러지죠. 자, 이 딸깍 눌러지는 점까지만 살짝만 누르시면 됩니다. 왼쪽으로 깜빡이를 눌렀다가 떼면 하나 둘 셋 깜빡거리 꺼지죠. 자, 이 기능 우회전도 마찬가지예요. 살짝만 터치하면은 세 번 깜빡이 꺼지고요. 자, 그런데 이 기능을 저는 사실 세 번은 좀 너무 짧은 것 같아. 그래서 저는 보통 다섯 번 깜빡거리게 하고요. 저 아시는 지인분께서는 무조건 일곱 번으로 세팅을 하시더라고요. 자, 그럼 이 세팅하는 방법 안내해드릴게요. 자, 모든 내비게이션 다 동일합니다. 우선은 이렇게 세팅으로 가볼게요. 설정, 가니가니 설정, 오케이. 그 다음에 차량으로 들어갈게요. 차량, 그 다음에 여기 라이트 있을 거예요. 여기 있다, 라이트. 라이트 들어가셔서 원터치 방향 지시등. 자, 이거 터치 해볼게요. 자, 들어가 보면 제 차는 세 번 깜빡이 되어 있죠. 깜빡이고 꺼진다라는 거예요, 터치했을 때. 자, 이 기능을 아예 안 쓸 수도 있고요. 아, 나 이런 거 싫어, 그 옛날처럼 구형 방식이 좋아 하시는 분들은 오프하시면 되고, 저는 3번 아까쯤에처럼,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5번 좋아요. 자, 5번 깜빡거리게 설정해놓고 한번 테스트 해볼까요? 그대로 깜빡이를 좌회전 눌러볼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끝. 그죠? 자, 이렇게 5번 깜빡이기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7번 굳이 안 보여드려도 되죠? 자, 저는 개인적으로 5번 이상도 좋은 것 같아요. 3번 좀 짧고. 자, 이렇게 해서 방향지시등 레버를 살짝 조작할 때 방향지시등이 깜빡이는 횟수를 선택합니다. 이렇게 세팅 가능하세요. 이거 한 번씩 만져보세요. 정말 좋아요. 자, 그리고 내비에서 설정이 안 되는 예전 차량들은 짠, 계기판 가운데 클러스터 부분 있죠? 저 부분에 보면 여기 메뉴판 버튼이 있을 거예요. 메뉴판 버튼으로 여기 막 설정 같은 거 들어가셔서 차량 설정에서 라이트, 그 다음에 턴 시그널 쪽에서도 변경 가능하십니다. 자, 어떻게 잘 보셨나요? 자, 어떤 분들은 깜빡이 켜면 오히려 뒤에 차들이 빨리 와가지고 더 위험하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분명 계실 거예요. 그런데 저는 깜빡이 정말 생활화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요즘 차량들은 차선 이탈 유지 보조가 있어가지고 깜빡이를 켜지 않은 채 넘어가게 되면 또 막 경고 울리고 막 그러죠. 좀 귀찮아졌어요. 덕분에 깜빡이 켜는 습관이 저절로 생겨났습니다. 정말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영상은 원터치 트리플 턴 시그널 기능을 굳이 3회가 아니고 가니가니처럼 5번으로도 설정할 수 있는 이 기능에 대해서 안내해드렸습니다. 오늘 기능 도움됐으면 아래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